신부들이 공격받고 있다. 신부들이 각종 다양한 모양으로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한다. 왜 아니겠는가? 사탄이 누구인데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상회의에 참석하여 성도들을 참소하도록 합법적 지위를 허락받은 자다. 악의 진영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술로 가지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시험한다. 그들의 공격 루트는 다양하고 세밀하며 전략적이고 패턴이 있다. 어떤 면에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사람마다 툭 건드리면 펑 터지는 아킬레스가 있다. 우리가 공격받는 부위가 우리의 약점인 것이다. 방어진이 약한 곳, 쉽게 넘어지는 부분을 그는 알고 있다. 가족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인간관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비방이 시험거리로 오는 것들이다. 어떤 때에는 평온한 날이 지속되다가도 다발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한다.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강도는 더 거세질 것이다. 공격을 오는 이유 중에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보거나 의지할 때 오는 징후이기도 하다. 최근에 주님보다 더 집중한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계시록에서 언급한 이기는 자의 개념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백전 백승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백전 백패라면 심각한 수준이다. 백전 50승, 50패라면 이 또한 좋은 승률은 아니며 이기는 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진부한 격언에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지만 자주 넘어지는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좁은 길을 가는 신부들이 공격을 받기에 표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부들이 그들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도록 특별히 보호하실 것이다. 시험을 통해 신부들은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질 것이다. 영적 공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만약 대상이 사람이라면 온유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상이 경제적인 이유라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상이 죄 때문이라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상이 각종 악한 영의 공격이라면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 할 것이다. 만약 대상이 질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로 대적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 면역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는 것처럼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미혹되거나 쉽게 화를 내고 자주 넘어진다.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과 유사하다.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몸이 피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적 면역력이 좋은 처방은 다 아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 거룩한 삶, 주님께 집중, 내면의 성품 강화 등이다. 도시가 더러워지면 범죄율이 증가한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악한 영들의 침투가 용이해진다. 우리의 말은 부드러워야 하지만 영적으로 강하고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면역력에 좋은 처방 중 또한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말과 찬양을 자주 하는 것이다. 감사약 주세요.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중요한 태도다. 다윗 같은 선한 왕이라도 어떻게 실수로 범죄에 이르게 되는지 과정을 알 수 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성경 난제 중 하나다.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졌다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라도 역대상 21장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부추겼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마다 표현의 차이가 있다. 본 말은 이렇다. 다윗은 군사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백성의 수를 조사하여 힘을 과시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겼다. 마음에 옳지 못한 동기가 싹트자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을 부추겼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사울이 번민하도록 악한 영을 허락하신 것처럼 다윗의 욕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약해진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어떤 메신저는 평상시 신뢰할 만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갑자기 이번 달에 주님이 오실 것이란 메시지를 전하는데 물론 오보다. 이것도 비슷한 유형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올바른 동기를 품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성경이 금한 것을 추구하려는 명예욕구나 보복심이나 경쟁심 같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드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윗을 비롯하여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다. 자기 자신은 얼마나 자주 실수하는지 자신은 알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손가락하고 비방하는 것은 자기에게 심판을 쌓는 행위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때로 실수할 때 이해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이때에 각종 힘든 상황에서 영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경성하여 마음의 관리를 취하고 좀 더 유연하고 마음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필요할 때다. 예수의 피를 뿌리며 가슴을 치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첫사랑을 유지하십시오. I love Jesus. 나는 주님의 것, 내게 주님뿐입니다. 온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라나타.